아니 진짜 진짜 지뢰찾기였어? 아니 나 이런 거 하려고 지금 하는. 오, 재밌는데? 이런 게임 틀. 내가 잘하면 재밌음. 근데 이거 내가 왜 해야 되는 거야? 그렇지 않아? 아니 이거 왜 해야 되는 건데?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김현우 너들의 공포 게임은 옛날에 썼던 이 게임 기억하십니까? 아무도 없는 온라인 게임. 그 온라인 게임에서 혼자 게임을 하고 있다가 중간에 플레이 한 명이 들어오죠. 원래 들어올 수 없는 게임인데 그런 게임이 이번에 정식 게임으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정식 버전의 데모 버전입니다. 조금 특이하죠? 정식 버전의 데모 버전. 너무 뭔가 이렇게 게임 실행할 때 옛날 게임. 오, 옛날 게임 이렇게 실행할 때 무슨 이렇게 명령어 떴었거든요. 한 20년 전에. 오이 마우스 포인트, 마우스 포인트 움직여. 오, 아 컴퓨터 켜고 있는 거구나. 이거 둘 다 안 될 것 같은데. 내가 컴퓨터 주인이 아니라서. 아 패스워드가 필요해? 이거 뭔가 본편에서는 이 패스워드를 알아내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죠. 뭐 관리자 계정이라든가. 일단 게스트로 가겠습니다. 어쩔 수 없음. 올. 오, 야, 1993년. 어? 지뢰찾기 게임이 있네? 파일. 아, 컴퓨터 똥 꾸려. 폴더였는데 하루 종일 걸리네. 다운로드. 어? 없네? 픽처. 없네? 뭐야, 이게? 엥? 네? 야, 나 뭔가 지워버렸는. 아, 괜찮겠지? 인터넷. 커넥팅? 와 완전 진짜 윈도우 98 감성이다. 전화가 되긴 하나? 게임이나 하자. 뭐야? 아니 진짜 진짜 지뢰찾기였어? 아니 나 이런 거 하려고 지금 하는. 오, 재밌는데? 이런 게임 틀! 내가 잘하면 재밌음. 근데 이거 내가 왜 해야 되는 거야? 그렇지 않아? 아니 이거 왜 해야 되는 건데? 게임이 완전 자유도가 생겼네 거의. 옛날엔 그냥 바로 게임이 시작됐었거든요? 이젠 내가 직접 다운까지 받아야 돼. 진짜 진짜 PC 게임이잖아? 아 이게 뭐야? 아 진짜 짜증나게 하지 말라고. 이게 뭔데? 아 진짜 짜증나. 뭐야? 누구세요? 어? 뭐야 나 친구 생김. 누가 나한테 친구 추가 걸었어. 근데 얘 프로필 사진부터 너무 이상하지 않아? 총 쏘는 게임. 어 드디어 나 총 쏘는 게임 할 수 있는 거야? 아 깃발. 깃발 뺏기 게임. 뭐 게임 같이 하자는데 뭐 그 정도야 뭐. 링크나 달라고 하지 뭐. 바이러스 걸리는 거 아니겠지? 원래 이런 링크 함부로 누르면 안 되는데. 나만 들어갈 수 있는 방이라고 하네요. 여기 있다 깃발 뺏기. 이거네. 오 드디어 시작이다. 플레이어가 몇 명인지는 안 나오는 건가? 아까 그 사람이 제작자는 아닌 것 같은데? 그냥 자기도 플레이어인 거 아닐까? 아 방 만들면 아까 그 사람이 들어온다 했으니까 곧 들어올지도? 아 그 사람 들어오기 전에 최대한 깃발 많이 뺏어 놓자. 승부의 세계는 원래 냉정한 법이에요. 삐용. 어잉? 왜 열려? 어 들어왔다. 닉네임이 왜 저래? 아 저 앞에 자꾸 뭐가 있어. 검정 색깔 그림자 같은 거 쏘면 죽을려나? 어 왜 빨개? 개뛰어 개뛰어 그냥. 야 몇 번 얼마나 해야 되는. 아 세 번이었나? 뭐야? 아 총이 안 나가.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! 어? 흑쟁이 아님? 근데 진짜 나 놀래키려고 이렇게 게임 이렇게 만든 거면 인정이긴 하겠다. 이게 뭔 소리지?
이게 뭐야? 뭔가 지지직거려. 아 이러지마. 아 핵 맞네. 진짜 더러운 놈. 어 뭐야 에이로? 피드백은 열려주세요. 피드백 사이트가 있네? 피드백 어어어 오케이가 안 눌림. 안 꺼져. 내 마우스 포인트 사라졌다. 어? 컴퓨터 꺼졌는데? 에러코드 블루 스크린 떴다. 아 괜히 이상한 게임 하다가. 근데 진짜 옛날에는 고사양 게임 하면 이렇게 블루 스크린 많이 떴어가지고 뭘 할 수 있는데 내가 뭘 해야 되는 건가 내가? 아직 데모 버전이라 버그가 있는 건가? 어? 헐. 퀘스트 안 들어가죠. 어, 이상한 글씨가 생겼네? 이게 뭔 뜻이지? 아, 이게 비밀번호구나. 센티멘탈. 됐다. 무슨 사진이야 이게? 오 이렇게 죽은 사람 사진 찍어놓은 것처럼 돼있어. 개무섭네. 어? 아까 나랑 대화하던 애다. 내 거 파일 좀 뒤져보자. 다운로드 나, 어 나랑 똑같네? 어 픽처 아 정상적인데? 이상한 게 없어. 아니 왜 정상적이냐고. 아 정상적이라 이상해. 왜 정상이지? 아 다 잠겨져 있구나. 아직 데모 버전이라 그런가? 생각해보면 이거 지금 게임 폴더 제목이 영혼 변환이네? 개발자가 맞는 것 같아. 뭔가 느낌상 이게 이제 아내인 것 같고 이게 본인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아까 저한테 말 건 사람이 개발자이자 남편인 것 같고 원래 이 게임의 전반적인 스토리는 죽은 아내의 영혼을 이 게임에 넣어서 평생 같이 살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. 그래서 중간중간에 아까 그 검정색깔 영혼같이 보인 게 아내의 영혼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번에 스팀 버전으로 나오면서 좀 더 떡밥이 풀릴 것 같습니다. 옛날 버전 했을 때 떡밥이 좀 덜 풀렸었거든요. 그 옛날에 히든엔딩 보면은 이 게임, 이 깃발 게임 안에 안에 시체 조각들도 있었어요. 안에 눈, 안에 팔 이런 거 잘린 것들. 과연 이번 스팀 버전 나오면서 어떻게 변할지. 아직 데모 버전이라 많은 것들을 보진 못했지만 다음에 본편 때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. 녹화 내정도 하도록 하죠. 에이.